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는 지금 6월 소식을 전해드릴 생활보장과 강경원, 홍보정책과 김민주입니다. 오늘은 반팔 차림인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으세요. 그러게요. 한낮에 벌써 너무 덥네요. 이미 여름이네요, 여름. 네, 초여름 실록의 계절 6월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6월 하면 호국보훈의 달? 역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의 자격 충분하십니다. 우리나라를 지킨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마음이야말로 여름태양보다 훨씬 더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우리 곁에 다가온 코로나19 위기 상황도 모두 하나 되어 극복한다면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잇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강서는 지금 6월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1년 6월 소개해드릴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로 자주 가던 가게가 문 닫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많이 무겁네요. 이런 분들에게 맞는 강서구 지원 사업 없을까요? 제가 몇 가지 사업 안내해드릴게요. 강서구에서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에게 대상별로 각각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지원 시기 및 대상이 다르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지면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6월부터 60세부터 74세까지의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더라고요. 건강한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가려면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구민 여러분 모두들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회가 오면 바로 접종하려고요. 그럼요. 접종은 필수죠. 그런데 이상 반응이 생길까봐 염려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이상 반응에 대비해 진료비 지원 대책을 운영하고 있고 또 백신과 인과성이 불충분해 보상받지 못하는 환자 중에서도 중환자실 입원 치료 및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1인당 1,000만 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합니다. 6월이 되면 강서구 공무원들은 더욱 바빠진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죠? 네,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도록 어김없이 찾아오는 여름철 풍수해야 재난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니까요. 강서구에서는 안전관리과, 물관리과, 도로과 등 관련 부서가 함께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여름철 안전대책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침수취약 460가구에 돌봄 공무원을 배치해서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해 수해 발생 시 피해 확인과 복구를 지원하고 횡단보도, 교통섬 등 89개소에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잠시 쉴 수 있는 무더위 그늘막도 설치 운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자연재해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가입 제도도 있더라고요.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강풍, 지진 등의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알찬 보험인데요. 가입 대상은 상가, 공장,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온실 소유자로 정부가 보험료의 70에서 80%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혹시 모를 상황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요즘 뜨고 있는 장소인 곰달래 마을뜨락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곰달래 마을뜨락은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2층에 있는 주민 모임 공간 아닌가요? 역시! 어떻게 이용해야 되죠? 네, 미리 한 달 전에 서울시 공공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5호선 까치산역 근처라 찾기도 편하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서 소규모 주민 모임이나 회의 장소가 마땅치 않은 구민 여러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럼 강서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생활 속 건강 실천 모바일 라이브 걷기에 같이 참여해 보실래요? 7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 2시 라이브 방송으로 30분 동안 전문 운동 강사가 올바른 걷기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주신대요. 실시간 채팅을 통해 소통도 가능하고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 전 지금 당장 참여해봐야겠어요. 오, 좋은 정보인데요. 걷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나를 만날 수 있겠죠?
화사한 봄날이라 요즘 청첩장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결혼 생활에는 이해와 대화가 필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결혼을 앞둔 애비 부부를 위한 좋은 강좌 하나 소개해드리죠. 강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커플을 대상으로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행복한 대화법 등을 다룬 애비 부부교실을 6월 26일과 7월 3일 토요일 10시에 무료로 진행합니다. 주위 예비 부부들에게 전해줘서 좋은 시간 갖도록 해야겠어요. 이번 강서 까치뉴스 6월호에도 다양한 강의 정보와 따뜻한 강서의 소식들이 담겨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지면으로 만나보세요. 그리고 틀린 맞춤법 찾기와 퀴즈도 있으니까요. 행운을 잡아보세요. 지금까지 강서는 지금이었습니다.